여긴 세인트 판크라스역이고 바로 옆에 킹스 크로스역이 붙어 있어요. 이제 상점 가도 문 안 열어서 나 여기 기억나. 여기서 나 사진 찍었던 거 기억나 여보? 그치? 다시 한번 같은 자세로 찍어야 되나? 큰일 날 뻔했어 지금. 사람이 아침 첫째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까르네를 살 거예요. 헤치기 하는 사람들이 특히 북역에서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철사 붙어가지고 노천 음식점들과 이 건물들을 보니 파리에 온 것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타려다가 걸어도 15분 타도 15분이길래 그냥 걷기로 했어요. 바닥이 이렇게 돌바닥이어가지고 들어가기 그래요. 목바지 아니에요? 청바지 진짜 많이 잘라야겠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파리 오면 진짜 오고 싶었던 곳인데 라파에테 백화점 3층에 이렇게 리스토어라고 빈티지 제품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섹션이 새로 생겼대요. 근데 굉장히 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띠 미친 거 아니야? 이 감성? 나 머리띠 성애자인데? 이거 봐. 진짜 너무 예쁘다. 왜냐면 이 뿌띠뿌띠한 로고 보세요. 이 딸기 앞치마. 딸기 앞치마 사야겠다. 미쳤다. 이런 거. 오. 이 원피스 너무 귀엽죠? 원피스 보세요, 여러분. 역시 파리 오니까 물욕이 폭발한다니까? 이런 게 은근히 또 여름에 입으면 이쁘거든. 물욕 폭발해서 돌아갈 예정? 어? 약간 식탁보 같은 느낌. 이것도 이쁘다. 미쳤네. 다들 스타일이네. 나 여기다 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누르라고 해도 누를 수 있을 것 같아. 파리떼랑 표정이 다르잖아 진짜. 응. 파리떼래. 영국에서는 진짜 막 이런데 지금 완전 지금 미쳤다. 내 스타일 발견. 그것도 이런 거 한국에서 입으면 조금 부끄럽다. 왜? 여행 와서 입으면은 약간 여행 와서 이거 셀린인 것 같은데요 이 팔찌? 셀린 표시가 있네요. 90이에요. 셀린 건데. 어? 괜찮지 않아요? 10만원 정도인데? 이거 루이비통 목걸이. 300. 300이면 한 40만원? 페르사체. 페르사체? 많이 있네. 그니까. 많이 있어. 이거 생누랑 목걸이인데 너무 귀엽다. 그지? 진주는 아닌데 진주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살까? 그치? 이거 까만색 원피스에다 저거 하면은 포인트 대박일 것 같지 않아? 응. 그래. 이쁘네, 이뻐. 명품 액세서리라고 도 있고. 아, 잠깐만. 머리 좀 묶은다면 공격적으로 조금 해볼까? 헐. 아, 너무 예쁜 것만 있는데? 미쳤는데? 버버리인가? 버버리 맞네. 우와, 이거 봐봐. 오! 예쁘지? 예쁘다. 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입어봐.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 네? 사고. 에? 진짜 싸지? 이게 사고라니까? 택도가 다 가버린 거야? 네. 어, 맞네. 버버린 맞아요.
399네요. 399. 근데 이거 이쁘다. 그때 왜 그거 일본에서 그때 빈티지 가지고 샀을 때는 얼마였었지? 30만 원이었나? 30만 원 아니에요. 로고 봐봐. 로고 다시 꼬맨 것 같아. 이거 꼬맨 자국 있지. 떨어져서. 인수 받으러 가야 돼. 파리에 와서 근데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가벼우면서도 그립감이 엄청 좋아. 얼마야? 13유로. 진짜 13유로? 들어보니까요. 오, 진짜 가볍네. 이거 톰 브라운 미니. 어? 톰 브라운. 톰 브라운 미니백. 얼마인지 볼까? 550. 한 80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괜찮은데? 너무 영국에서 창렬 같은 건 달아주고. 내가 오늘은 꼭 뭘 하나 건져가지고 가겠어. 근데 저 얼굴 잘 나와요? 네. 얼굴이 지금 너무 지금 기름이.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일 파이터인 거 다 아는데. 앞에 보니까 허니장님이 못 입게 할 것 같은 원피스. 어! 만들다 말았네?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 만들다 말았네. 이거 어때요? 경이한데? 한국에서 내가 입고 다닐 수 있을까? 오, 이쁘다. 그치. 이쁘긴 진짜 이쁘지. 카리스마 더 쬐지. 거기다가 이거 딱 걸쳐줘. 그치. 이거를 딱 걸쳐주면은 진짜 힙할 것 같은데. 어때? 그냥 흰색 무지 티.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네. 셔츠 같은 거에도 괜찮긴 하겠다. 팔고. 이 통보랑 우리나라 지금 기치 없어지지 않았어? 무슨. 가방 빈티지 같네, 여기. 이거 어때? 사이즈 좀 사고 싶다. 크리스찬 디오. 봐봐. 자고. 에르메스도 있어. 이쁘네, 이거. 에르메스 내 사이즈인데,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410. 410이 얼마야? 딱 봐도 붙이나? 붙지? 한국에서 진짜 인기 많아, 셀린. 얘는 가격이 있어. 1990. 빈티지는 아니고 이거는 중고 같아. 왜냐면 지금 인기 있는 제품들이야? 진짜 핸드폰 두개 볼게요. 오, 뭐 괜찮은데? 100만원 나네. 이거는 핸드폰 100인데 보물 100이야. 여기다 이렇게 자막 처리해진 하나고노 픽. 이거 발렌타인. 이것도 가격이 괜찮을 것 같아. 발렌티노가 이번에 로고를 완전 빅으로 바꿨거든요. 이게 690. 이게 얘보다 비싸다. 좀 더 커서 그런가? 징이 달려서 그런가? 징은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승부랑 괜찮네. 이거 혹시 에르메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에르메스 팔찌. 에르메스 트윌리. 이 말이요. 이 말이요? 네. 이 말 사는 것도 힘들대요, 한국에서. 왜? 아, 이게 뭔데? 차비거든요. 아, 가방에다 다는 거. 이거 너무 예쁘다. 미안한데 이거 레원이 그 치마기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치세요. 닥치라고 했어요. 이쪽 안에도 있는데요. 4년 전에 왔을 때 진짜 멋있었던 그 쌀국수집 다시 갑니다. 파리 풍경 조금 보여주고. 파리에 있는 시간이 사실 지금 길지가 않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최대한 뽕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아직 있지? 없어졌을까봐. 배고파. 들어가자. 이건 꼭 먹어야 해. 이게 넘버원. 왜 넘버2? 너무야. 스페셜. 맛있겠다. 역시 맛있어.
여보세요 여러분, 여기 깨졌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파리가 아니지. 지금 쌀국수 먹고 나왔는데 간만에 쌀국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되게 좋았는데, 런던에서 현금만 가능하다는, 런던에서 현금을 진짜 안 썼거든요. 현금이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요새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파리 와서 진짜 소량만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쌀국수 집에 갔더니 이제 현금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현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카드 쓰겠다니까 카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저기 밑에 있는 환전소 가가지고 돈을 받고 오래요. 돈을 바꾸러 왔다. 돈을 바꾸러 왔어요. 100만 원을 냈거든요. 근데 막 어디 전화를 하더니 현금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50만 원만 가져가더니 이것만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뭘 찍어. 계산기를 두드려. 그러더니 나한테 252유로를 주겠대요. 그래서 나 어이가 없어서 네이버에 바로 환율을 검색을 했더니 50만 원이 252유로면 33만 원인 거예요. 근데 걔가 가져간 건 50만 원이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 환율을 보여줬더니 기분 나쁜 표정을 딱 지으면서 5만 원짜리 다 접어가지고 나한테 도로 줘버리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환전 못할 것 같다고. 가라고.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니야? 오자마자 사기치려고. 어쩐지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 파리가 난리더라니. 어딘지 제가 위치를 공유해드릴게요. 앞에서 찍지 말고. 바로 저기 체인지 보이시나요? 저쪽에서 방금 눈탱이 맞을 뻔했습니다. 에밀리 주인공 아니야? 아 갑자기 에밀리 에밀리인 파리가 왜 나와. 닮긴 했다. 아무튼 저기서 환전하지 마세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오페라 가르니에. 저는 베르사유도 볼 게 많았지만 오페라 가르니에도 안 보고 가면 진짜 후회하실 것 같아요. 물론 오페라 보면 더 좋겠지만 이 그 오페라 가르니에 하나만으로도 가치가 엄청난 것 같아요. 파리 시내가 이렇게 다 보이네요. 와, 진짜 그림이다, 그림. 내가 찍어줄게. 오늘은 파리의 두 번째 빈티지 샵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라운지 선데에서 그때 한혜연 스타일리스트가 여기 샵을 가가지고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여기에요. 라마헬.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되게 이쁘다. 돔 이런 형태 안에 있어요. 예전에 그 뭐지? 여기 홍콩 말고 마카오? 마카오 갔을 때 거기 마카오. 호텔 갔다. 베네시아 호텔인가? 오, 엘리메스가 있는데요? 얼마예요? 피코탄이래요. 2909. 이거 미니 사이즈가 한국에 인기 많거든요. 2909 이거 아니야? 맞아요. 박스까지 주나 보군요. 450만 원? 근데 물론 작은 사이즈. 그럼 싼 거네. 아프세. 어? 오공. 그러네? 오공. 시원해. 여기는 이렇게 아프세 이런 브랜드의
오피스 같은 게 있네요. 디자이너 브랜드? 아피스 제품이 엄청 많아. 다 널링 아피스야. 마이크 에프스 제품. 이게 뭔가?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특수한 아피스가 이게. 이걸로 한 회장님이 사람 짜증나게 하면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끼긴 하는데 안 잠글 거니까. 우리 빈티지가 또 이런 매력이 있지. 핫핑크 한번 먹어볼게요. 응. Thank you. Merci. 어? 이것도 예쁜데? 시선 집중인데? 이게 조금 더 세 보이는 느낌이 있어. 오, 예쁘다. 둘 다 예쁘다. 어떤 거 하지? 저게 다 사. 저거 아까 그래? They're both is nice, but I prefer this one for with you. 진짜? It's better? It's better? Yes. The both is nice, huh? But this color for the young people like you is nice. This is okay, one you are going for occasion for wedding or reception, high reception. This one you can wear all every day. 아. Yeah.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게 수긍이 되는 거. 그래. 그럼 이걸로 살까? 귀가 얇아서 그래. 굉장히 예쁘군. 당신의 선택은? 아무나. 아무나. 이거 하고 싶은 거. 이거 오피스랑 같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근데 이게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다. 파리에서 발견한. 그치? 저분이 선택한 것으로. 그래. 갑시다. 넌 나랑 going to Korea? My choice is best. Yes, my choice is best. Yeah. I prefer this on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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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 인생 잭킷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정원분께서 추천해줬어요. 얘는 진짜 오래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있었다면 물려줄 텐데. 그치? 하나 더 도전?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푸아그라래요. 푸아그라. 푸아그라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지금 헌 회장님은 낯선 음식 잘 못 먹어가지고 못 먹고 있어. 내가 먼저 도전해보겠어. 뭔가 되게 그거 같다. 치즈 뭐랑 같이 먹는 것 같던데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거 과일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잼 같은 약간 그런. 몰라요 저도. 주워 만들었지. 맛있다. 먹어볼게요. 맛있다. 겹배는 살짝 살구 같다. 그지? 후아그라 진짜 약간 치즈 같아 그냥. 맛있네? 썰어보시죠. 맛있어. 그러고 보니 굽기 물어봤어? 굽기도 안 물어보는 거 같아. 쉬운 거 같은데.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굽기인데? 그러니까 이름은 뭐라고? 미디엄 레어? 미래인가요? 피뚝뚝 늑대인간 고기. 일단 드셔보세요. 네? 식감이 약하다. 와우 쫀이다. 와우 뚝. 죄송합니다.
요정 좀 썩었네. 좀 떨어뜨렸다고. 아, 근데 분해 없나가지고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순두부는 못 참지. 못 참지. 부창동인데요, 여기? 신기한 게 우리 저기 한국에서는 순두부 많이 안 먹는데 그치? 여기 오면 왜 이렇게 땡기냐? 여기 순두부 맛있어. LA 순두부 주스 마실 때 LA 가면 여기요? 여기? 여기? 줄 엄청 서 있어요. 여기선 조금밖에 없는 것 같겠지만 이렇게 한 바퀴로 슉 돌아져 있습니다. 예약을 했는데도 줄이 기네.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치? 꼭대기까지 올라갈 기세인데? 그래서 너무 귀엽다. 여기가 프랑스 내에서도 얘네 인테리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인기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가 되게 이쁘다고 했던 것 같은데? 풀 있는데? 다 이렇게 메뉴를 풀만 찍어가지고. 찍어봐! 어, 내가 사진 찍었네. 메뉴. 여기 파스타 맛있다 그러던데. 스테이크 대박임. 그지? 바질 아니야, 바질? 레모네이드 진짜 맛있는데. 빨대가 되게 귀엽다. 이거 재활용 빨대인가 보다. 그건데 집. 리사이클 빨대. 그러네. 오. 오, 진짜 잘 나온다. 오. 오늘도 나의 카메라가 시선 집중이고. 행할 때 시선 처리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허니 형님한테 배운 건데요. 만약에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사람이 한 이쪽을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만약 거기 있으면 힘없이 호객행위 퇴치법 초점 어디 보는지 모르게 하라. 흐리멍텅하게 초점을 하라. 그리고 어딜 보는지 모르게 하라. 에펠탑 앞에 가면 에펠탑 잘 안 보여요. 멀리 있어야 잘 보여. 사람 관계도 그런 걸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보이는 걸까? 그런가? 그럼 떨어져 있어 볼까? 보이나요? 선글라스 안쪽에 나의 눈동자가. 코딱지는 보이네요. 코딱지는 뭐 항상 달고 있죠. 내 친구예요. 이거 보려고 엄청 오래 기다렸어요. 불 켜지는 거. 타다다다다다 하면서 켜질 때 진짜 이뻤는데 약간 그거 같기도 해. 그 전기파리채. 불 언제 켜지냐고 승질을 하더니 켜지니까 제일 좋아하네. 아, 낮잠 자고 있어. 낮잠 자고 있어. 있다가 깨면은 가방이라도 털렸겠지? 우리 뭐 경희궁, 경복궁 그런 것처럼? 어, 맞니? 여기까지.
그치, 오늘 정말 수고했다. 여기가 내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진도 부족해 할게. 파리 여행 국룰 메시에 왔습니다. 메시 이쁜 거 되게 많네요. 생각보다 되게 넓은 것 같아요. 빠이 반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려고 메르시에서 뭔가를 샀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엄청 좋아하실걸요. 아니 머리 왜 이래? 아침 물고 장난 아니죠, 여러분. 네. 영국에서는 이제 아침 차차 타고 그때 넘어왔었는데 가는 거 별로 안 위험했었어요. 근데 파리 북역은 아침에 일찍 오니까 무서워. 진짜. 약간 뭔가 마약 같은 거 떨어있는 사람이 와서 막 많이 시키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어요. QR코드 입력들이 확실히 빠르네요. 비행기는 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해서 낙곱새 하나 때려줬어요. 낙곱새 하나 때리고 나니까 비로소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나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거의 2년 만에 돌아온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여자.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른 다음에 다른 한 달에 한번 여행 가는 여자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벤트가 있어서 잠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제가 무려 파리에서 사가지고 온 이 메시 요 에코백 진짜 유명하잖아요. 이거 사려고 메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핑크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진짜 다 이쁘죠?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아주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번호 유튜브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셔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여자를 응원해주세요. 제가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여행 가는 여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어디로 여행 가고 싶은지 댓글로 자유롭게 달아주세요. 이벤트 응모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간만에 하나분호에 사비를 들여서 하는 이벤트 같아요. 본격 여행 장려 이벤트입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